산녀 산촌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채집한 갖가지 약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시중에서는 그 수입이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렇죠. 믿을 수 있다는 거. 천여종의 약초가 자란다는 지리산 그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여러 가지 약초들이 한데 모였습니다. 저거 아시죠? 자연산 송이. 우와. 송이 정말 귀한 건데 송이가 요거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. 상황이에요. 가격이 얼마? 중학이에요. 천만 원. 천만 원이요? 어떻게 비쌌어요? 비싸게 올려다 말았어요. 장수하실 분들, 돈 있고 장수하실 분들을 사가는 거예요. 진시황 같은 사람이 와서. 저 정도면 수백 년은 자랐을 거라고 합니다. 뭐 거의 나무와 한 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나무 같아요. 그죠? 자, 저기는 또 힐링타운인데요. 다니시면서 힘드셔서 많이 오세요. 손 좀 주시겠어요? 이곳에서는 실제 한의사가 직접 체질 상담과 건강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진단 받고요. 예. 처방이 필요하겠죠? 식욕 억제하는 약 같은 거. 이게 침을 맞아야 돼요. 무슨 저 막걸리 만드는 냄새가 나요. 쌓인 겨와 쑥의 효소 냄새입니다. 이게 지금 흙인 줄 알았는데 흙이 찜질하나 봐요? 아니에요. 온몸의 노폐물이 몸 밖에 땀으로 배출이 돼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몸에 뜸을 들이는 겁니다. 이뿐만 아닙니다. 마사지, 맞춤 침 등 다양한 한방 체험 할 수 있습니다. 이야, 아, 너무 좋은 거 받고 오셨네요.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죠? 지리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정말 가벼운 몸으로 나왔지만 지리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런 말은 없는데요? 산청의 소문난 맛집입니다. 언뜻 보기에는 일반 샤브샤브 같은데. 샤브샤브. 그렇죠? 예. 이 집에는요,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. 뭘까요? 처음 느껴본 그런 맛이에요. 그야말로 자연의 맛이 그대로. 특별한 게 들어가나요? 비밀은 바로 이 한약재들로 육수를 내는 겁니다.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? 딱 적고 산책이니까 그렇죠.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뭐 하면은 이 산골까지 손님들 오겠습니까? 그래서 산책에 나는 약재를 보약처럼 드시라고. 약이네요. 정말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보약이 네. 따로 없습니다. 네. 약초의 고장이라는 산청에 딱 어울리는 별미죠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뭐가 다예요? 이건 육수고요. 이거는? 아, 그래요? 풍을 막아준 데에서 방풍이라고 합니다. 동칼이라고 하는 땀드럽이거든요. 이 곁들임 또한 일반 채소가 아닌 몸에 좋은 약초입니다. 이 약초의 종류는 보약이네요.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몸보신 한번 해볼까요? 더 좋아질 몸도 없는데. 이 약초들. 살짝만 데쳐줘야 돼요. 데쳤더니 약초가 더 파래졌어요. 자, 딱 저렇게 숨만 죽을 정도로 해야지 영양소 파괴도 덜 되고 식감도 살아있습니다. 향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끝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쇠고기 맛을 향기로 감싸주고 끝에 약초 향이 한가득 남아서 엄청 개운해요.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아름다운 마을 1호가 산청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? 그래요? 못 들어봤네요. 바로 여기 멋스러운 돌담과 토담이 이어지는 남사 예담촌입니다. 마을의 역사가 700년이래요. 예담마을. 예담촌 그렇습니다. 마치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옛 한옥에는요.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요. 신발도 있고 사람이 사시나 봐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. 네. 저를 불쑥 찾아 들어갔는데 기꺼이 집 구경까지 시켜주셨어요.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군요. 막 밀고 들어가요. 저는. 집 안에도 커다란 문이 몇 개가 있어요. 아이고 복실아 안녕. 여기 부잣집인 거죠.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. 가장 정말 옛날엔 큰 집이었을 것 같아요. 큰 집이었어요. 옛날에 여기 디딜방아. 어머 그대로 있네요. 지금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디딜 방아입니다. 엄청 오래된 것 같죠? 이런 게 바로 생활문화재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네, 작은 소품들부터 건물까지 세월의 흔적 고스란히 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아주 특별해 보였습니다. 자, 이곳 남사 예담촌은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어요. 자꾸 들어가요 저는. 지금 어디로? 네, 놀라운 게요. 사실 불청객일 수도 있는데 참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. 다리 아프니까 쉬었다 가라면서 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. 고양이도. 고양이와 함께. 수
쓱쓱 들어가서 말도 붙이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. 네. 여기서는 그게 되더라고요.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고 자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그대로거든요. 황시라도 오면은 우리 아.